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황교안은 과연 그 우파의 지도자로 다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쯤은 또 어떤 분들은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황교안에 대해서 기대를 접었고 저 사람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주변과 그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에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한 좀 의구심이 가득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접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이 그 중심만큼은 그래도 그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단식하면서 싸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열정과 중심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이나 어떤 그 상황을 판단하고 또 해결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미흡함을 보았고 특히 이제 대선에 그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갑자기 물러나 버리는 그런 모습들, 좀 황당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들에서 많이 실망한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사실 그런 걸 보면서 황교안의 그좀 안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실 인식하는 것이 좀 상당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늦었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기가 패장으로서 뭐 선거에 불복한다거나 또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서 그동안 참고 있었다, 또 그냥 잠잠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아,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한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이미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당위성이나 정당성에 갇혀 있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진실을 추구하고 진짜로 나라를 위한다면은 그런 것쯤은 깨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도 그런 것을 다 살펴보고 있으면서도 판단을 못 내렸다는 것은 그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 그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어떤 이 재검표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제서야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은 너무 느리다. 예, 그동안에 그런 정보들이나 그런 걸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는데도 나오지 못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한계, 그 공직자의 생활을 너무 오래 해왔고, 주변 이미지와 어떤 시선에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파의 지도자들을 봤을 때에 저는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이게 불법 탄핵이고 사기 탄핵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 중공에 대해서 확실한 반대, 대적하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 그것을 세 가지를 할수 있어야 우파의 지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 대권주자로 나오긴 했는데, 이세 가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입장, 또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겠고, 특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자,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파의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늦었지만 판단도 상당히 느리고 불만족스럽지만 그래도 대권주자 중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그렇다면 저는 이 사람이 우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느리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주변의 인물들이 많이 정리가 된 상황이겠죠. 부정선거를 물타기 하고 흐리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파에도 바글바글하게 있는데, 국민의힘당에서도 전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이 잘못된 무리들이 지금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황교안 주변에 적어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그런 무리들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탄핵에 관해서까지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 또 이제 대중 관계에 있어서 중공을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가는가, 이런 부분도 살펴보면서 황교안이 과연 우파의 지도자로 다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함께 분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